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8페이지입니다. 분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러 가죠. 자,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는 토지 이동을 배우고 있어요. 이 토지 이동의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 그는 분할입니다. 분할. 우리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렇게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이게 분할이다. 분할 아니다. 분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면은 지분 쪼개기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할을 잘해야 돈을 잘 벌일 수 있어요. 돈을 잘 벌여서 분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을 때는 분할의 대상이 뭐냐 이 말이거든. 이게 우리 법에서 분할의 대상은 세 개를 내놨어요. 세 개를 하는데 이 중에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런데 분할의 의무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래 나와. 그럼 이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재산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이걸 갖고 이해하는 게 이해가 홀등이 더 빨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죠.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가지고 있어. 서울의 명동에. 그럼 시가 100억입니다. 100억.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100억짜리 팔려고 내놨어요. 자, 100억.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덩치가 크니까 매매가 잘 안 되지. 안 되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마다 있다. 이게 분할이다, 분할 아니다. 분할. 그럼 이거 분할을 왜 신청했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을 신청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행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길 수도 있지. 토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럼 토지가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그러면 막말로 말하면, 아, 이걸 좀 더 이렇게 해봅시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봅시다. 좀 더 이렇게. 그럼 이 땅이 우리가 이런 거는 이런 거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없지. 그럼 이걸 팔려고 하면은 누가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가 요것만 집만 딱 요래 분할해가 팔 수시다 있다. 이게 경계가 불합리하면은 합리적으로 좀 바꿔줘야지. 맞아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분할 왜 하는데? 아,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불합리하니까 분할하는 거지. 합리적이면 분할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 있잖아. 이런 말이 있어요.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용도 변경이 나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지목 변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요 산인데 이게 이제 한 필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필지. 산의 한 필지입니다. 이때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럼 고속도로가 생기면 한 필지 전부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일부는, 요기는 고쪽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 토지는 여기에서 떼어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이게 분할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도 형질 변경 이런 말은 포크레인 갖고 산 땅 파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 이게 있다면, 이게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이게 무슨 변경? 형질. 그럼 옛날에는 여기가 뭐였다? 산. 지금은 용도가 바뀌었죠. 그럼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바뀌잖아요. 용도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어. 그럼 옛날에는 산이었으니까 지목은 뭐다? 임야. 지금 도로가 되면 지목은 뭐다? 도로. 그럼 이거는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하면 돼, 안 돼요? 돼. 이해했어요? 돼. 이런 게 형질 변경입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아. 그냥 포크레인 갖고 땅 파는 게 형질 변경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래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는데, 과거에 이걸 기출문제 낸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보니 일어났죠? 개발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은 후 일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허가 대상이라면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분할하고 허가 받아야 된다. 분할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된다. 전에. 그러니까 허가 대상인 거에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지. 그냥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기본.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에 분할할 수 있다. 이러면 ODX다. X. 허가를 받은 후에 분할.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럼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여기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이거 공부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집에 가서 공부할 것 같아서 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 토지가 지금 한 필지입니다. 지번은 123입니다. 요 100은 면적입니다, 면적. 그 면적인데 이걸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자, 분할하면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럼 요 좌측은 자, 시다, 124. 요거는 100, 요거는 시다, 123에 뭐다? 1. 이해했다, 냈다? 했죠. 그러면 옛날 면적이 몇이다? 100. 그럼 이건 50, 50, 1에 분할했으니까 50, 50 나오면 되지. 그런데 50에 51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이제 분할 측량을 해보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는 합치면 100이지 이거는 합치면 101이지 그럼 결론은 각해 해주면 되겠지. 각해 그러면 50.5 이런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아니 상식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되죠. 그 여기서 그 오차를 번호로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래 되었잖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부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는 막말로 60으로 놓더라 이 말. 그러면 이걸 차이를 보니까 이거는 몇이다? 110. 110이지 110.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는 몇이다? 101. 여기는 몇이다? 110. 차이가 크다 적다? 적다. 이게 오차형 범위 이내. 오차형 범위다? 초과. 초과. 그럼 이거는 합치면 110이잖아요. 근데 옛날 장부 이거는 몇이었어요? 100. 그럼 이걸 110으로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항상 경계 면적의 오차형 범위를 초과하면 과거 장부 정정.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해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됐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제 합병인데, 여기는 이제 한 문제는 낼 수 있는데, 시험에 넣을 확률은 10%입니다, 10%.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한 필지가 있거든.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는 분할이다, 분할이다, 분할. 이걸 합치는 거는 뭐다? 합병. 합치는 합병. 합치는 건 합병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두 필지 이상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있는 것 일어나거든. 요거는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를 시험에 낸 거예요. 60일인데 90일로 시험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 아까 등록 말수가 며칠? 90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며칠? 15일. 나머지는 며칠? 60일.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 위에 거를 시험에 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어요.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 있는 거는 12개입니다. 12개. 그럼 이거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는 의무. 그러니까 제 말은 채용용지는 합병하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방은 합병하면 의무가 있다 이 말. 하천은 합병하면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외우려야 되거든. 아, 그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해보면은 출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자릅니다. 자른다는 거는 이랍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걸 다 쓸 수 있겠지. 자를 수도 있다 없다? 자를 수도 있다 이 말. 그럼 주로 자르는 거는 여기서 자르더라고. 기출문제 지문을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이쯤에서도 자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지. 그럼 이거 유언지 이라면 오덱스다? X지. 근데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옆에다가 짝수라고만 썼어요. 무슨 수? 짝수. 자, 글자 해볼게요. 이거 짝수다, 짝수 아니다? 이 전부 다 짝수잖아요. 홀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외우지는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며칠 이내 해야 된다? 60일. 이렇게 문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을 이제 공부해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시험에 넣을 확률은 10%입니다. 합병해서 시험 문제 낸다면 이거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가볼게요. 여기에 이제 OX가 나오거든. 그 첫 번째. 여기 이제 1번을. 여러분, 여기 번호는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요 1번이 거기 책에서는 6번으로 나올 것 같은데. 6번으로 나오네요. 그죠? 됐죠? 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거 설명할 때 뒷목을 좀 잡아요. 뒷목을 좀 잡아요. 설명할 뒷목을 좀 잡아요. 자, 제 말을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 합병을 배우거든. 그 합병할 때는 자, 이렇게 와보세요.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칠 수 있어. 그게 합병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합병이 됩니다. 다르면 합병 안 시켜줍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혈액형 수혈을 하거든. 혈액형이 같아야 수혈이 되지. 다르면 해야 돼야 안 돼요? 안 똑같은 겁니다. 그럼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끝글자 뭐만 외우면 된다? 동일만 외우면 되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리 와보세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어야지. 그 다르면 합병 안 시켜주지 당연히. 그럼 여기 소유자가 을이면 합병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어야 합병이 되지. 그럼 지목이 전하고 대하고 땅값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대로 합치 다 합쳐버리지. 맞다. 밭에 땅하고 집에 땅하고 땅값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더 쉬운 거 해볼게요. 여기는 500분의 1입니다. 여기는 600분의 1입니다.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는 거는 정밀도가 틀려요. 그럼 당연히 합병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요거 잠깐 해놓고 할게요. 집은 부여 지역이죠. 이게 동 뭡니까? 동리지. 도시는 집은을 부여할 때 뭐에 따라? 동. 시골에는 집안을 부여할 때마다 리. 그러면 여기는 삼성동이다. 그럼 여기도 삼성동이다. 그럼 한 필지가 될 수마다 있다. 여기는 삼성동이 논현동이 동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등기 여부가 나오거든. 등기 여부. 얘만 해두면 됩니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등기가 돼 있어요. 여기 등기가 돼 있어요. 같아 안 같아? 그럼 합병되는 거지. 자, 여기 등기 안 돼 있어요. 여기 안 돼 있어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같아 안 같아? 같다. XX 같잖아요. 같으면 합병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등기 안 됐죠? 네. 그럼 합쳐가 한 개로 등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할게요. 두 필지 이상이 한 필지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지, X. 등기 안 돼도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등기 안 돼도 합병이 되잖아요. 네. 카키만 같으면 돼. 그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면 O, X다? X. 안 돼도 합병이 된다. 이 말이지. 말장난이지.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부하러 갑니다. 이거. 자,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부동산의 뭐 선부 1번입니다. 집안 잠깐만 와볼게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할게요. 문제는 없습니다. 1번의 지상권, 2번의 지역권, 3번의 전세권, 4번의 임차권, 5번의 저당권, 답은 몇 번? 야단 안 칠 테니까 안 한 사람도 다 봤어요. 자, 1번의 지상권, 2번의 지역권, 3번의 전세권, 4번의 임차권, 5번의 저당권, 답은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이제 등기부입니다. 이건 등기부입니다. 권리 관계를 공시해야 하네요. 해. 그럼 권리 관계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소유권 외에 이래놓으면 용익권이 있다 없다? 이제. 저당권이 있다 없다? 이제. 자, 그럴 때. 지금 민법 시간 아니에요. 등기법 시간입니다. 민법 시간에는 물권 채권을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등기법에는 물권 채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물권 채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 잡았죠? 네. 임차권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거는 임차권이 답이냐 저당권이 답이냐 할 때 아 물권이면 임차권이 답일 테고 용익과 담보로 물었을 때는 저당권이 답일 테고 이렇게 했겠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이러면 아, 아직 민법 안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여기 용익 물권은 여기서 끝나지. 네. 저는 항상 물권 안 씁니다. 근데 용익권 이랬습니다. 용익권 이러면 임차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권 아니고 채권이라는 거 알죠? 네. 그럼 이거 네 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그럼 이게 답이지. 맞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공부를 잘해요.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공부를 잘해요. 오케이? 네. 그럼 자, 정리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지. 이게 O면, 이거는 X지. 답입니다. 이거 위에 네 개 있죠?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뒷목 잡아야 되거든. 자, 잠깐만 해볼게요. 이제 가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야 됐거든. 자, 이렇게 돼야 됐거든. 여기는 100번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필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인데, 자, 101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101번지에. 그럼 이 전세는 1필지 전부에 있다, 일부에 있다? 일부. 101번지에 있으니까 전부에 있지. 일부는 요것만 치면 일부지. 아, 다시. 101번지에 전세가 있다니까. 1필지 전부에 전세가 있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필지, 1필지 전부에 전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기, 여기는 몇이다? 100. 여기다? 101. 그럼 합병했으니까 몇 번지? 선분이 몇 번이다? 100. 100번이죠. 그러면 요게 100번지가 됐지. 그러면 전세는 요것만 치면 전세지. 그러면 됐죠? 그럼 합병을 해버리니까 부동산에 뭐가 됐다? 일부가 됐지. 합병하기 전에는 전부였지. 합병해버렸으니까 뭐가 됐다? 일부가 돼. 전세는 요것만 치면 있잖아요. 맞다, 맞다. 맞아요? 네.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전세가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전세권에 설정된 토지를 합병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른 말인데, 다른 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합병 안 했어요? 합병 안 했어요? 여기 저당권 있어요?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에 있습니다, 전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쳤어요. 합쳤다면 저당권은 요것만 치면 이제. 합병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 합병해버리니까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부의 저당권이 된다면 저당권이거든. 돈 못 갚았지. 경매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럼 요것만 지금 떼줘야 돼? 안 떼줘야 돼요? 떼줘야 되잖아. 그럼 다시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절차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됐다 안 됐다? 답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돈 못 갚았을 때 경매 들어가거든. 그러면 경매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한다 안 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이거 이제 잠깐만 그림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다. 자,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101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그러면 1필지에 뭐 되어 있다? 전부. 합병을 해버렸지. 해버렸다면 하나가 됐지. 그럼 전세는 요것만 침이 됐지. 뭐가 됐다? 일부. 그럼 합병하기 전에서는 뭐였다? 전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다? 일부. 부동산 일부에 전세가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해준다. 여기가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101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아직 합병하기 전이거든. 자, 저당권은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합병을 했어. 했다면 이제 하나가 됐지. 그럼 저당권은 요것만 침이지. 뭐가 됐다? 일부. 일부에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해주지 않는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 말하고 이 말하고를 이해를 해야 돼. 이 말하고 이 말.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알아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당권. 자, 붉은 글자만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더라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이런 거를 잘해야 되거든.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남자. 집에서 장남인 남자 글자가 같아 그러다 같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지. 네. 이거는 이게 한 문장이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럼 이 글자가 같아 그러다 이거는 모든 남자를 말하지. 네. 이건 집에서 장남인 남자만 말하지. 네. 글자가 같아 그러다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아니 이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공부할 때 구별 못하면 큰일 나지. 아니 남자 이러면 모든 사람은 모든 남자를 말하지. 집에서 장남인 남자는 장남인 사람만 말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이 칠판 단가를 앉아보세요.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런 거를 구별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다 이 말이야. 완전 글자가 다른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은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글자가 다 약간씩 차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걸 구별만 하면 막 헤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전에 이해했죠. 이게 저당권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재판을 볼게요. 보세요.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토지가 합병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다 당연히 안 되지. 이게 이 그림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세요. 이게 5억짜리 부동산입니다. 이게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제가 은행에 10억을 빌리는 거예요. 10억, 10억.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럴 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되거든. 근데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 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10억을 빌리는 때 5억짜리 부동산을 두 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네요. 해. 자, 답입니다.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같이 들어가니까 날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게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두 개 답입니다. 답입니다. 돈 못 갚았어.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그럼 두 개 경매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두 개가 같이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모를 때는 이랬다 생각하세요. 여기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뭐다? 그럼 OX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시다 있다 있다.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요거 잠깐만 보고 할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탁등기. 이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글자가 다른 겁니다. 요 글자와 요 글자 이렇게 하는 거 구별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신탁돼 있어. 여기는 안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합병 안 되는 거지. 여기도 신탁돼 있고 여기도 신탁돼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맡길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맡겼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우와 잘했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핵심만 딱 가져갑니다.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합병을 필요한 말수하고 저기 글자로 보자 경계입니다. 경계 면적입니다. 면적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쉬워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면적이 먼저 나왔네요. 자 여기는 100번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100번지의 면적은 300이고 101번지의 면적은 200입니다.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병을 하면 합병 후의 집은 100번이 됩니까? 101번이 됩니까? 100. 앞번호를 씁니다. 100번이 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몇 번? 100번. 이거는 문자로 해야 돼. 시작. 본번종 선순위. 이 둘 중에 앞번호가 이거잖아요. 그걸 문자로 말하면 본번 중고선이 봐 선순위.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은 얼마였다? 300. 얼마다? 200. 그럼 몇이다? 500. 그럼 이제 결론은 저 500은 청량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양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얻는 거다. 합산. 그럼 시험 문제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병 후에 집어는 양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면 5.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 청량을 통하여 면적을 결정한다면 뭐다? X. 그것만 구별하면 된다. 그러니까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1입니다. 그럼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예요, 경계. 그럼 집안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분할이다, 분할 아니다? 분할. 자, 분할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할입니다. 그럼 합병은, 합병은. 이래 하는 게 합병이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착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이렇게 하는 게 합병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래 와보세요. 제발 합니다.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토지가 있지. 이 두 토지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다 화이트를 지워야지. 빨 맞다 그래요. 화이트로 지워야지. 그러면 도면을 화이트에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 토지 이게 경계다, 경계다. 이렇게 하는 게 합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도면을 보면은 도면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X 표시가 있으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를 합병을 했다는 뜻이에요. 맞다, 안 맞다? 아니, 여러분 착해서 그래. 좋은 말로 말하면 착한 겁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떨빵한 겁니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두 토지를 한 필지를 합병하면 우리가 그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근데 도면을 화이트로 지울 수 없거든. 그래서 도면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를 잠깐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보세요. 피로 얻게 된 부분을 뭐 시킨다? 말소. 그 이렇게 하는 게 합병이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리 와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당권. 시작.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여기는 안 썼거든. 신탁 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 몇 조 몇 토의 각 호의 등기상이 동일한 신탁 등기.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걸 딱 구별하고 있으세요.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입니다. 이거 공부할 거 없어요. 그 시험에도 잘 안 내요. 그냥 지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 그 가장 쉽게 밭이라, 밭. 밭인데 허가받아가지고 전원주택 지을 수 뭐다 있다.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거지. 산에 고속도로 생겼죠. 그럼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하는 거지. 그게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일어났죠. 또 바꿔낼 때 이게 아까 전에 형질 변경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산에 포크레인을 갖고 예를 들어서 파는 것. 아까 이게 무슨 변경이다? 형질 변경.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내봅시다. 여기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죠. 아까 했죠? 형질 변경하면 뭐가 따라온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하면 뭐가 따라온다? 지목 변경. 잠깐만 요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시골의 학교지. 그럼 시골의 학교니까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 닫았어. 그럼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답다? 있다. 이게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럼 지목이 학교 용지에서 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 자, 여기가 밭이지, 밭. 그럼 지목이 뭐다? 저. 그럼 요걸 땅을 사들여서 여기다가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답다? 있다. 한옥 지을 수 있답다, 한옥. 제 장래 희망은 시골에 본가, 시골 마을에 가서 이장이 되는 게 제 장래 희망이거든. 마을 이장.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살고 싶어요. 한옥이죠, 한옥. 우리 집이 한옥이거든.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집에 사진 띄웠는데. 봤다, 안 봤다? 봤다. 근데 이렇게 짓고 살고 싶어요. 요거는 밭이니까 전이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뭐다? 네. 이게 건축물의 용도가, 토지의 용도가 바뀐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 답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일어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공공사업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 없어요. 그냥 앞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 글자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좀 더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가 송도 신도시거든. 그럼 송도 신도시하면 여기는 만약에 주택단지다 이러면 택지지, 택지. 그럼 여기는 공원단지다 이러면 공원이지, 공원.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들어서는 땅이다 이런 게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여기를 땅을 수용했다 이러면 이 땅 수용된 땅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도로도 있답다. 있지. 그럼 전부 다 택지를 개발했으니까 전부 다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로 딱 만들어 이걸 전부 다 지목을 하나로 대로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 진행할 수마다 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하면 여기는 택지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다, 여기는 공원 단지다, 여기는 상업지다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이렇게 해놓고 사업 진행한다. 그 전부 다 지목을 바꿔놓고 하나로 통일을 시켜놓고 사업 진행한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생략해도 돼. 근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생략해도 되거든.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쭉 일어났죠. 이래가지고 뭐랍니까?
규제를 받지 아니한. 그 말은 지목 변경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자유로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 답 과손이 되어 그럼 바다고 논하고 과수원하고는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단이다 이다. 그럼 논에서 밭으로 밭에서 논으로 지목 변경하는 거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그럼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저는 잘못해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 한 글자가 탁 넘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에 등록 말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아까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거든. 이제는 반대 반대. 육지가 바다 될 수마다 있다.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이제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백사장이거든. 이 모래가 자꾸 바다로 이렇게 쓸려 들어간다 이 말. 그럼 여기는 육지인데 이게 자꾸 쓸려 들어가니까 이게 바다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육지는 토지니까 등록 대상인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등록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 그게 등록 말소. 법학 시간에 말소라는 건 없애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하는 거예요. 사망신고. 전세기간 끝났어. 전세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이때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절차를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만약에,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육지지 육지 육지. 그런데 이게 지형의 변화로 바다가 자꾸 돼가는 거라.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서는 육지가 바다 됐다는 내용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가 그 트럭에다가 싣고 막 갖다 보여 안 보여? 아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할게요. 육지가 바다 됐다는 거는 1cm, 1cm, 1cm 이걸 말하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몇 미터가 됐다, 몇 미터가 됐다 이걸 말하고 있다. 몇 미터지? 1cm, 1cm를 어떻게 해? 나중에 이게 1년, 2년이 쌓이고 나니까 1, 2m가 바다로 들어갔다. 뭐 2, 3년이 쌓이고 나니까 또 몇 m가 바다로 들어갔다. 그래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에 변한 바다가 됐거든. 그럼 관청에서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관청에서는 요 토지 소유자들에게 당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하라고 통지를 한다, 한다? 한다. 통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자를 볼게요. 통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야 하네요. 헉,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다 안 받다?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 그럼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열 받았다 안 받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래놨죠. 일반적인 토지 등록은 기간이 60일이거든. 등록 말소는 90일인데 그 왜 90일이냐? 오케이? 소유자가 화병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화병을 나니까 화를 삭힐 기간을 좀 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래서 30일을 더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90일 안에 화가 삭힐 수도 있고 안 삭힐 수도 있답다. 있다. 그럼 말소 안 해 버리는 거라. 안 하면은 구청에서 알아서 말소시켜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몰란다. 제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에 글자는 말소거든. 말소. 여기는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해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지가 바다 돼서, 바다 돼가 등록을 말소했는데, 10년 있다가 그 지역을 다시 매립하게 된 거라. 매립. 다시 매립하게 되었으니까 육지가 다시 된 거예요. 육지가. 그러면은 회복 등록 해야 하네요. 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회복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이 말소는 뭘로 하는 게 원칙이다? 신청. 회복은 뭘로 한다? 직과. 직원. 이거는 회복 등록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O. 대답합니다.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O. 됐다? 이거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 등록은 통지 대상 한다는다? 안 한다. 말소해라고, 말소를 신청해라고 통지를 하는 거지. 회복을 신청해라고 통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말소를 90일 이내에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회복을 90일 이내에 한다면 오 됐다? 엑스. 잘해야 됩니다. 회복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동각. 자, 그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말소했다는 걸 회복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동각. 자, 요리를 와보세요. 정리합니다. 등록 말소는 며칠 이내 신청한다? 90일. 안 하면 몰란다? 직과. 회복 등록은 신청사항 2단이다? 아니다. 회복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구별해두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정정이거든.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필요로 하거든. 자,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에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토지에 표시가 있어.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면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했는데 잘못 등록했는 거라.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잘못했다는 거는 그냥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윤한데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지력법 시간에 잡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 잡는 거는 등록 사항 정정이라고 부르는 정정.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자를 잘못 등록됐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로 잡는 거는 소유자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위로 갑니다. 여기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지. 그럼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적어놓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에 경정 등기.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에 경정 등기. 여기에 권리에 경정 등기.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지적법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벌써 호칭이 지금 벌써 이거 딱 보니까 쫄인다 안 쫄인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는 등록상 정정은 자, 칠판업에 뭡니까?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거는 무슨 표시? 부동산. 예, 부동산 표시는 그러면 여러분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해봅시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등기법에서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라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적법에서 수정하는 거라 시작.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요. 등기명인의 표시거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성명, 이름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주소를 잘못 적었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여기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소유자 정정. 이 가볍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위에 갑니다. 권리의 이거거든. 그럼 여기는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지료를 잘못 적었다. 이자를 잘못 적었다. 채권액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라. 그러면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것이 이제 권리의 경정. 이자를 잘못 적었다. 지료를 잘못 적었다. 채권액을 잘못 적었다. 전세기간을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전부 다 바로 잡는 거는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는 권리의 경정이라.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경정,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권리의 경정, 등록상 정정, 소유자 정정 이렇게 넣으면 됐죠? 네. 그래서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로 잠깐만 와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가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 자, 지적은 무조건 신청 아니면 뭐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신청이, 바로 신청인이 잘못했다.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다. 신청으로 바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했다? 직권. 그럼 직권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풀어요. 자, 이렇게 풀어요.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자? 그럼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다.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다. 등기가 기준이지. 그러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보고 바로 고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미등기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해볼게요. 신청. 뭐로 한다? 직과. 여기 뭐다? 신청. 이 말이거든. 그럼 요거를 잠깐, 요거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이 송윤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름이 뭐다? 송윤아로 되어 있어야지.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런데 여기는 송윤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다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탤런트가 누굽니까? 송윤아가 제일 예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거꾸로 할게요.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은 송윤자라. 잔데 공무원이 송윤아 팬이거든. 팬. 그럼 여기 송윤자로 적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송윤아로 잘못 적은 거예요. 자, 이게 잘못 적은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그럼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자의 권한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로다. 등기. 그럼 이게 맞다는 거고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고쳐버리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미등기입니다. 칠판을 잠깐 보세요. 미등기라는 말은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료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료공부. 지금 만들죠? 그럼 지료공부를 만들 때는 등기부는 존재한다는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걸 적을 때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어요. 자, 이제 답입니다. 공무원이 적을 때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지를 치면 정답 체크해야 하네요? 해. 그거 맞다고 체크한다? 틀리다고 체크한다? 맞다.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는 거지. 그럼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바로 적는다고 생각을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등기부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공무원은 잘못됐다는 걸 모르지만 소유자는 내 이름을 딱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 있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해볼게요. 이거 뭡니까? 신청. 이 뭡니까? 신청. 이 뭡니까? 신청. 여기도 신청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아라. 오더와이더? 오! 그러나 직권으로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앞으로 법을 배울 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거를 그대로 해볼게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바로잡으면 돼? 안 돼요? 돼. 근데 공무원이 바로잡지 않는 거라 그러면 소유자가 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이건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직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 적었거든.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바로 고쳐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뭘 한다? 신청.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답입니다. 신청은 다 돼요? 다 안 돼요? 돼요. 아, 시작. 신청 다 돼요? 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전부 다 되니까. 아, 괜찮잖아. 잘못 적었으니까 당연히 소유자는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아, 그래 이해만 하면 되지.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보냐, 제가 제 말 들어봅니다.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그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가증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X. 문맥은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러나 틀렸지? 왜? 이거는 뭐다? 신청. 이거 뭐다? 신청. 여기는 직권은 안 되는 거지.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된다니까. 맞아요? 네. 그럼 거꾸로 거꾸로.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는데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된 건 토지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잘못된 건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신청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용어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저리 와볼게요. 요 글자를 잡습니다. 정정은 잘못 등록된 걸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럼 직권도 되고 뭐도 된다? 신청. 그럴 때 요 직권 정정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뭘 내라? 직권. 근데 여기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는 뭐다? 없다. 법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그러면 이때 이제 나중에 등기법 가면 이래 나옵니다. 이해관계인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지 또. 맞다 맞다? 맞아. 자, 그래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직권 정정 대상이거든. 이건 법에서 11개를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자, 잠깐만. 요 잠깐만 해놓고 갈게요. 자, 요 잠깐만 해놓고 갈게요. 여기 몇 개입니까? 9개네, 9개. 자, 그럴 때, 이 마지막 거는 버리세요. 마지막 거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8개만 공부를 하면 돼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